다음 주 전망해 주시면서 또 말씀하셨지만 역시나 진단 키트 관련주는 당분간 조금 이 모멘텀과 이슈는 유지가 되겠다라고 보여지는군요. 네. 네. 저는 이제 진단 키트 관련주를 당분간은 주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네. 보고 있습니다. 국내 1일 코로나 감염증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1,300여 명을 좀 넘어선 상황인데요. 이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를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역대 최고치를 현재 이제 기록하면서 다시금 대유행 조짐했다는 우려감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나 이슈만이 또 부각이 되고 있는 시장 속이기 때문에 당분간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좀 주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이렇게 좀 수도권에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현재 좀 적용이 이제 되는 이제 상황인데요. 워낙에 시장 자체가 모멘텀이 좀 부재한 상황이고 이렇게 좀 걱정거리가 좀 남아있는 시장이다 보니까는 당분간으로서 관련 이슈가 더욱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좀 진단키트 관련주들의 경우는 오히려 좀 더 지켜보자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좀 흐름도 살펴볼까요? 네, 네 현재는 이제 대체적으로 뭐 시장이나 종목이나 좀 부진한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움직임 자체가 관망세가 짙어지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다만 진단키트 관련주들의 경우는 이 시장 속에서는 너무나 또 변동성이 좀 커지기도 하고 또 주가 강세로 보여지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련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수업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로 오늘 장 초반부터 급등하는 좀 모습 보여지고 있기도 했었고요. 대표적으로 시젠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오늘 장에 비해서는 크게 빠지지 않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주로서 휴마시스 경우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주가가 현재는 강세로 좀 보이고 있을 정도로 지금 시장 속에서 이렇게 진단키트 관련주들만 거의 움직여지고 있다라는 점 좀 보여드리게 되었고요. 지금 일단은 어떤 이제 코로나에 대한 우려감으로 이렇게 이슈가 작용되고 있긴 하겠지만은 지난주부터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외로 확산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주목을 받기도 시작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뭔가 코로나 그리고 또 바이러스에 대해서 워낙 좀 우려가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당분간으로서 이렇게 좀 관련주들이 유독 관심이 몰려질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장 앞으로 뜨거울 테마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 지금 여러 종목들 중에 우리가 가장 좀 주목할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으로 보셨습니까? 네, 저는 이 안에서 미코바이오메드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코바이오메드가 체외 진단 의료기기 중에서 분자 진단기기라든지 진단 시약을 제조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지난달 29일에는 이 코로나 항체 자가검사 키트의 임상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를 했다라고 좀 밝히면서 시장 안에서도 진단키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대감이 좀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지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식약처에는 이제 품목 허가를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하고요. 국내 최초로 신소 항체 자가검사 키트의 식약처 품목 허가를 좀 현재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거 말고도 또 새로운 소식이 나왔었는데 셀트리온이랑 공동 개발을 했던 코로나 중화항체 진단 키트는 미국 임상도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도 좀 밝혔었는데요. 이 해당 제품이 코로나 백신 접종 후에 중화항체가 생성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미코바이오메드가 이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어느 정도는 일단 그 중화항체라든지 또 새롭게 검사 키트 개발에서는 가장 앞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 선점 효과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식약처를 좀 허가 획득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해외 수출도 기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미코바이오메드 일봉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진단키트 관련주에 비해서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인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평선도 마찬가지로 정배열 우상의 흐름을 좀 그려나가면서 매물대도 좀 소화를 해나가면서 상승 흐름은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변동성이 큰 시장 속에서는 그래도 이 종목이 조금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 주봉의 흐름 보셔도 워낙에 좀 완만하게 반등세를 좀 시도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죠. 이미 60주선 돌파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는 점 그리고 월봉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부터 바닥에서 서서히 U자형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점 보게 된다면 주가 자체는 또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하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종목 미코바이오메드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의 경우는 18,900원에서 19,000원 사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손절가의 경우는 17,400원, 목표가 24,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거래되고 있는 상황 보니까요. 매수가 밴드 안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 자 오늘 테마인 이슈는 코스파트너스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